리액션! 안녕하세요! 선아! 사원입니다! 여러분, 광고 보셨어요? 사원이가 드디어 광고에 나왔습니다! 와! 인정하기 싫지만 너 잘 나왔더라. 아, 참! 저도 저지만 선아도 어린 사람을 투원하게 되었어요! 와! 어떤 드라마죠? 제목은 커넥트이고요. 저는 정혜리 역할을 맡았어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와! 다방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프로쉽 톡! 주제를 한번 뽑으러 가볼까요? 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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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한번 주제를 뽑아볼까요? 짜잔! 아, 참, 저 목꽂이는 딱 듣자마자 생각이 났어. 뭐? 뭐가? 모발 할 때 그 모 모바일 할 때 뭐 모발 몰라? 나 몰랐는데. 모발 알아? 자, 그 모발 할 때 모 머리 모 꼬지. 그냥 그런 거 말해주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다 꼬지. 닭꼬지 같은 거 꽂잖아. 그냥 머리를 꽂아.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머리를 딱 꽂는 게 아니 그 아니 왜 그렇게 아니고 얘기를 이렇게 머리카락을 꽂는. 그 옛날에 막 이제 막 옛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맞아, 이렇게 꽂는 거 이렇게 좀. 아 그럼 네 의견을. 아니 근데 그렇게 치 근데 옛날에 그러면. 자, 뭐 마마 못 꽂히라 시간입니다. 자. 아니 꼬치 같은 거 아니야? 너 말대로 막 머리 묶는 거 쓰. 아니 그러니까 니는 왜 의견을 하나도 안 내는데 왜 이 진이었으면 내야 되는 것입니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제가 좀 저의 지니어스 머리를 좀 굴리다가 생각해볼게요. 지니어스 머리라고요? 네. 진짜 하다 거짓말. 아니 진짜 라이까지 하시네. 라이까지. 와, 저번에 제가 음악 다 맞추는 거 못 보셨어요? 음악만 맞췄지 지식은 안 말했거든. 지니어스 좀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스토피스는 조금 아직 하지 말고. 땡! 어이! 오늘의 주제어 목꽂이의 뜻은 머리카락을 꽂는 것이다. 띵! 아! 부탁스러워. 아! 저기요. 아니 지금 이게 말. 목꽂이 명사.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글자를 보세요. 목꽂이.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목꽂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뜻인지 아셨나요? 저는 당연히 스피드는 틀리고 저는 맞을 줄 알았는데 이 천하의 지니어스도 이런 식으로 해버리네요. 아니, 저희가 좀 이제 잘 못 맞췄는데 여러분은 맞췄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지니어스와 함께하는 슈퍼비TV는 매주마다 올라올 예정입니다. 언제? 매주 목요일 슈퍼비TV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버튼 그리고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프로쉽 천하 서훈이었습니다. 안녕. Sí, 시간 해주세요. 시간 해주세요.
꼭 그렇게 산불을 지나가야만 속이 후련했습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떨렁 이렇게 말하셨으면 제가 진짜 한 번만 속으세요. 저 아저씨 같은 거.